엄마 아버지 덕도 없어야 되는데? 뭐 아버지 덕이.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경제력이나 그런 거는 아버지한테 이 덕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다면 명이 짧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환란이 있든지. 근데 그렇든 아니든 간에 나는 부모한테 받아 나올 게 없다. 유년 시절 나는 부모한테 힘이 안 된다. 부모가 나한테 힘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부모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밥벌이라도 할것 같으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인 것처럼 사람을 자꾸 눌러야 되는 거야.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눌러야 되고 좀 폭언이라든가 이런 성향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사주예요. 남편 사주를 볼것 같으면. 근데 우리 엄마나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가 안 맞아요. 사주 자체가, 궁합 자체가 안 맞아요. 궁합 자체가 안 맞으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안 살든지 없어야 된다. 남편 어딨니? 소리가 나와요. 무슨 관계예요, 지금 남편하고는? 그냥 별거 하고 있어요. 별거. 별거 관계. 근데 우리 남편께서 돈 똑바로 벌어오나요? 벌어왔나요? 경제력은 있는데 제가 그게 전혀 일절 관여를 안 하죠. 그래서 생활비는 타박타박 주시나요? 그런 거 없어요. 살면서도? 네. 살면서도? 왜 그래요? 글쎄요. 왜 그렇대요? 물어봤어요? 너왜 돈벌이 하면서 나한테 생활비 안 줘?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간부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안 물어봤어요? 그냥 주문 뭐 받고 그러니까는 생활비라고 아니더라도 필요해서 돌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주면 괜찮은데 안 주고 하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도 하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뭐 내가 되는 대로 뭐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았는 것 같아요. 그래. 핑계대기 좋게 내팔 싸려니 해야 돼. 왜냐면 엄마 팔자 그래요. 내가 남편이던 아버지던, 그러니까 부모가 돼도 그렇고 남편자가 돼도 그렇고 나한테 힘이 안 돼요. 그리고 엄마 사주의 일주를 볼것 같으면 내앞가림 해야 돼요. 내가 책임질 것은 있지만 내가 의지할 때는 없어요. 책임질 것은 있지만 의지할 때는 없다.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거 엄마 수술한 거는 안 보이거든요. 수술하셨어요? 수술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완전히 가인이가 돌팔인데요. 아니, 수술 어디 했어요? 일단 갑상선 암수술했고, 그다음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아이고야. 수술하고, 그리고 담낭 절제술 어이구야. 수술하고, 일단 수술은 그 정도. 우와. 완전 돌팔이네. 수술한 걸 전혀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단지 내가 그 얘기를 왜 꺼내냐면, 네. 건강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건강수가. 건강수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업을 한 가지를 이렇게 꾸준히 밀고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직업을 꾸준히 밀고 나가기가 어렵다. 이러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지금은 그거 네트워크. 네. 그전에는 무슨 일 했어요? 그 예전에는 그냥 병원 오므카에서 일 오랫동안 하다가 그 엄마가 사주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른다 그랬잖아. 네. 이 사주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이게 아닌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양력생이라고 음력생이라고 이게 하루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게 맞아 들어가질 않고 아,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이 정도로 안 맞지가 않아요. 사주를 보고 근간으로 할것 같으면 그러면은 그 양력으로 22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음력으로 전환하면 하루 차이가 나거든.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서 올 상반기 나한테는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 이동수, 변화수.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있는 자리에 그 문서 변동이 생겨야 돼요. 문서 변동이 생겨야 되는데 그 안에 작년 하순에서 올 상반기 상간에 뭐 변화 주신 게 어떤 것들 있죠? 일단은
제가 5월 말에 그러니까 제가 하던 일을 그러니까 회사를 바꾼 거죠. 회사를 바꾼 거, 그리고 있는 자리에 그 이사 온기는 아직 없고요. 근데 그 있는 자리에 이사 온기도 자리가 떠 있거든요. 이사 수가 떠 있어요. 내년 4월에 이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사 수가 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작년 하순에서 올 상반기 안에는 무언가 그러한 변동운이 들어와 있고, 또올 하순에서 내년 상반기 안에, 요게 지금 하순에서 상반기, 그러니까 한 8, 9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월, 고상간에, 음력 3월이에요. 그러면은 4월, 5월 되거든. 항상 요 시기에 지금, 삼재수다 보니까 눌삼재, 날삼재에 걸치면서 나한테 이동 변화가 두 번에 걸쳐서 들어온다. 근데 그게 직업도, 집도 들어오는 경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날짜를 바꾸게 되면 우리 엄마한테는 사주 안에 원진이라는 살도 있으면서, 그리고 겁살이 있어서 자꾸 나한테 생각지도 않은 무언가를 뺏어가는 살면서, 뭔가 내가 모아놓고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자꾸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 됐던 아니면 재물이 됐던 무언가 나는 열심히 이렇게 모아놓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그 허망하게 잃어버릴 일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나는 이게 사주를 한번 하루를 바꾸고 나니까 사람한테 치이면서 살든지, 그런데 우리 엄마가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남편하고 사주가 되게 안 맞거든. 살면서 나한테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분리되어 있다는데, 언제, 지금 나이를 볼것 같으면 9년에서 11년 상간에는 과거지사, 그때에는 지금 두 분이 무언가 사단이 났어야 되거든, 가정 안에. 지금 별거하신지는 얼마나 돼요? 지금 한 1, 2, 3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그러니까 정도는 그될것 같아. 정도에. 사주를 바꾸니까 조금 맞아 들어가네.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분명히 가정 안에 사단이 나야 되고, 그리고 사단이 난 뒤로는 우리 엄마 건강을 치는 수들이 들어와요. 그 뒤로 예, 그런 그쵸? 일들이 다 생겼죠. 왜냐면은 지금 이게 이제 사주를 바꾸니까 그래요. 다행히 돌팔이 될 뻔했어요. 죄송해요. 아, 제가 아는 경우.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근데, 저기, 뭐야. 이게 그 전에는 인간 열입으로 엄마가 사주 땜을 해요. 근데 이게 남편한테 시달리고 무언가 남편과 새끼와 시댁 이런 거에 엄마가 온통 그거를 짊어지고 살았는데, 그게 내 팔자땜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게 불과 만 9년에서 11년 상간에 우리 엄마 그 짐을 집 밖으로 나오면서 다 차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시댁 일이건 남편 일이건. 그리고 새끼니까 어느 정도 내가 거둬들일 뿐이지만, 어쨌든 내가 인간으로, 마음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식으로 이사주에는 인동이 치기 때문에 내 건강운으로 치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엄마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골은 아니에요. 건강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무슨 환절기라든가 이러면 뭐 체기도 많이 느꼈어야 되고, 물갈이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한 자잘자잘한 것들이 어려서는 많이 있는데, 이게 내가 성인이 되면서 조금 낫는 듯 하더라도 내가 정신력으로 버텼지 체력 자체가 좋은 분도 아니야. 체력 자체가 좋은 분도 아닌데, 이게 가정이라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이번에는 건강으로 들어온다라니. 인간의 풍파를 내가 걷어냈기 때문에 건강수로 들어온다. 근데 지금 한번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내년이에요. 한번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내년이에요. 내년에 우리 엄마는 지금 올 작년 하순에서 8, 9월, 음력으로 8, 9월 넘어서서 이제 올해 음력으로 3월 안팎에 한 번의 이동과 변화가 있었고, 또 이번에 8, 9월에서 또 내년 3월 그때 또 이동과 변화가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 날삼재로 들어가시는 거거든. 마지막 날삼재로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어야 돼요. 치열한 경쟁 속에 있으면서 그거를 우리 엄마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 경쟁에서 내가
빚이 난다고 하기가 어려워. 만약에 그거에서 빚이 나버리면 봐. 인간으로 풍파, 금전으로 풍파가 안 오면 우리 엄마 한 번 더 건강에 풍파가 올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직업을 바꿔놨는데 그게 무언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사람과 사람, 대등한 관계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년이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는 이거를 잡으면 이걸 잃을 것이요, 이거를 잡으면 이걸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금전이 막힐 것 같진 않아요. 1등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거기 내가 옮긴 자리에서 내가 확연하게,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일이 안정화로 들어갑니다. 안정화로 들어가면 분명히 건강상에 내가 음력으로 8월, 9월, 10월, 11월 요 상간에, 음력으로 8월, 9월, 10월, 11월 요 상간에 생각지 않은 건강상의 소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내년에 날삼재수가 예견이 되어 있다. 그러니 운기만 따질 것 같은, 나머지 사주를 놓고 나머지 사주를 가려놓은 상태에서 본인 나이를 기준으로 내년 운기를 따질 것 같으면 경쟁은 치열하지만 막힘은 없다. 근데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다.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많다. 해서 네가 대외적으로 무언가를 취한다면 너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하순에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삼재 팔란에 대한 것은 좀 막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한테는 자식이 둘이 있죠. 둘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는 아들을 두고 사셔야 되거든요. 아들 둘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지금 무언가 또 떠 있어요, 자리가. 누구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예요. 자리가 좀 떠 있어요. 자리가 떠 있으면서 얘는 노력을 안 하는 애가 아니에요. 지금 무언가 지가 목표치가 있거든요. 목표치가 있어서 부단히 뭘 공부를 하는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지금 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걔가 몇 살이에요? 원래 지금 28, 96년생이에요. 28이 올해 나이 28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무슨 일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타이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차를 되게 좋아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이제 조금 흔들리는지 조금,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재미있던 뭔가 목표치가 이야기를, 생겼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던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냐고 물어도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는 좀 안정되게 뭔가가 그 자리를 잡아서 지가 하고 싶은 거 좋은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그렇고 지도 그렇고 이제 지금 그러니까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 아직은 중에, 나이가 그렇게 뭐 아예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많은 나이도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역시도 지금 쥐띠잖아요. 쥐띠다 보니까 올해는 특히나 놀삼재에 형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내 것을 내가 허무는 형국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무언가 지금 자리가 떠 있다. 자리가 떠 있어서 불안정한 자식이 하나 있을 건데, 슬아의 저기 아들을 두었는데 그 불안정한 자식이 하나 있을 건데 이 자식이 자리가 뜨게 된 계기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마음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원하는 게 조금은 소심해요. 아이가 내가 하도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근데 그 목표치로 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치로 분명히 내년에는 그 친구한테 학원도 들어오거든요.
학원에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무언가 관원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직업이 탄탄해진다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자리는 떠있는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 내면에서는 무언가 내가 바라는 목표치가 변형이 되면서 그쪽에 대해서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뭔가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내년 9-10월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후년 서른을 바라보고 서른을 바라보고 조금 더 확실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때 돼서는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둘째 같은 경우에는 걔 성미가 내가 뭔가를 어느 정도 어느 직장을 옮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옮길 거야 어쩔 거야 하면서 떠들어다니는 애가 아니라 가서 말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직장에 다닐만 하다 하고 하면은 그때서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애야. 처음부터 말이 먼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 엄마가 특히나 우리 그 둘째는 조금 측은한 마음도 있을 거고 안쓰러운 마음도 많이 있을 거고 내가 못 챙겨준 것 같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엄마 아빠가 환란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미안하고 또 중요한 시기에 엄마가 아프면서 더더욱 뒷받침을 못한 것 같아서 나 때문에 얘가 못 풀리나 하는 마음의 근심을 안고 사시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너한테도 삼재의 기운이 있지만은 아들한테도 삼재의 기운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엄마한테는 날삼재수가 가장 위험 하거든요. 진진형이 날삼재 내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잠유형이라 그래서 놀삼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모아놓은 재물이 많거나 얘가 행실이 들어온 애 같으면은 무언가 벌금을 낼 일을 만든다든가 놈과 시비를 붙는다든가 이럴 텐데 아이는 굉장히 상냥하고 착실한 아이예요. 착실한 아이니까 문제를 일으킬 게 없어요. 그러니 내 것을 손해볼 수밖에 따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내 것을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쩡한 자리도 내가 이렇게 놓게 된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근본적으로 성격 성향이 잘못된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내 것을 내어놓는 그 원인 자체도 이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마냥 놀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내가 더 성장하고 싶은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는 있는데 그게 꼭 달나라에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 선뜻 말을 못할 뿐이지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아는 것처럼 정말 방향성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 이 무녀가 보니 무언가는 얘가 준비를 하고 관심 있고 자꾸 힐끔힐끔 보고 있어. 근데 내년부터는 날삼재수지만 하군이 들어있어서 뭔가 알아가고 공부하는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8-9월이 지나면서는 분명해진다라는 거야. 나의 행동거지라든가 목표치라든가 어떠한 방향성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사주를 똑바로 적어보니 내년에 내가 하는 일에 막힘은 없지만은 또 내년에 내 생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꺾고 넘어가고 한번 치고 넘어가는 게 들어오는 형국이다. 예기치 못하게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삼재를 막고 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전 보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 울지 말고. 아니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끊고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